인간은 천 개의 페르소나를 갖고 있고 상황에 맞게 꺼냈습니다. 페르소나는 심리학에서 타인에게 비치는 외적 성격을 말합니다. 원래 페르소나는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일컫는 말이었는데 심리학자 구스타프 융이 심리학에 차용하면서 상황에 따라 변화되는 개인의 심리와 모습을 지칭합니다. 현대인은 수백, 수천 가지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이를 멀티 페르소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